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2024시즌 종료한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 이제 아무래도 포스팅이 되겠죠.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다음 넥스트 이정우 선수를 이어서 이 메이저리그 넥스트 빅리거로 꼽히는 선수였던 만큼 이 김혜성 선수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혜성 선수가 키움이랑 상담을 하고 이제 거의 확정을 했다고 해요. 이제 네네네. 포스팅을 신청을 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 시즌에 김혜성 선수가 큰 부상을 입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포스팅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네. 메이저리그 쪽에서는 김혜성 선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제 생각보다 여기서 오히려 김혜성 선수를 또 고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김혜성 선수를 평가할 때 아니 2루수고 유격수도 아닌데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김혜성 선수가 유격수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발도 빠르고 어깨도 좋고 하는데 이거를 수비에서 아직 더 많이 못 쓰고 있다. 그렇죠. 예, 운동신경을 수비에서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김혜성 선수가 김하성 선수처럼 메이저리그에 와서 오히려 수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 최지만 선수랑 또 개인적으로 또 인터뷰를 해보면서 최지만 선수도 이 선수 메이저리그 가면 통할 것 같은 선수 이제 야수랑 투수랑 이제 한 명만 꼽아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투수 쪽에서는 이제 정우영 선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수 쪽에서는 단연 이제 김혜성 선수 얘기가 또 나왔는데 요번에 또 이제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드글러브 그 수상 이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역시 김혜성 선수의 이름을 또 꼽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지고 있는 툴을 아직까지 게임 내에서 경기 내에서 다 못 쓰고 있다라는 평가는 지금 뭐 기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현지의 평가도 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 파워 부분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혜성 선수가 웨이트하는 거 보면 뭐 엄청 힘이 세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엄청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홈런으로 잘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제일 아쉬웠다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센터필 센터라인 이제 내야수니까 그러면 사실은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치지 않더라도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 사실 몇몇 특별한 선수를 제외하면 유격수 1루수를 보는 선수 중에 홈런이 이렇게 적은 선수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컨택 그리고 스피드 이런 부분을 살리면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이 김하성 선수의 성공 케이스를 일단 봤잖아요. 김하성 선수도 사실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 때 얼마나 사실 타격적인 부분에서 좀 실망스러웠으니까 고생을 했죠 사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히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일단 수비가 되니까 그렇죠. 예. 수비가 되는 야수는 일단 박아놓고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김하성 선수도 이런 수비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장타력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이 된다면 진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맞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한 명 더 보고 싶어요. 누구요? 네. 조상우 선수. 아 조상우 선수. 사람들이 이제 좀 잊고 있는데 이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죠. 네. 조상우 선수도 내년 시즌까지 하면 포스팅 자격을 갖출 오호.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상우 선수가 메이저리그가 또 꿈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고 근데 네. 군대 가기 전 모습만 보면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 볼만한 수준 아니면 평속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네네네. 군대 가기 전에 약간 전성기 시절에 폼을 좀 회복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메이저리그 키움에서 다섯 명째 이제 김혜성이 보내게 되는데 가면 여섯 명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포스팅은 한 명만 가능합니다. 네네. 키움에서. 그럼 박병호, 강정호, 김하성, 이정호, 김혜성 이렇게 이제 다섯 명이나 또 이제 메이저리그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건데 키움은 진짜 뭐 메이저리그 빅리거 양성소라는 얘기가 또 틀리진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